자, 여러분, 소렌토 하이브리드 2022년형 프레스티지 기본 트림의 내부를 같이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계기판 부분이고요. 이제 사실은 좀 기본 트림에서 조금 등급이 좀 올라가야 네, 일정 등급 이상에서 네, 이제 이 부분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디지털 계기판이 너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전대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능적인 버튼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통화와 그리고 음악을 듣는데 뭐 라디오를 청취하시는데 필요하신 부분들, 그리고 이쪽은 드라이브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버튼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좀 신경을 써서 요즘 진짜 내비 나오는 거 얻기 정말 힘든데 네, 10.25 네, 잘 구해서 했고요. 아, 근데 요게 조금 말이 많아요. 요게 좀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모바일로 연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본 8인치 디스플레이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되거든요. 근데 10.25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선을 연결하는 게 사실 계속 되게 번거롭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번거롭기는 하나, 이제 10.25를 그래도 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아 커넥트, 네, 요 기아 커넥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25 내비를 그래도 사용을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로 가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쪽 여백들이 좀 많이 남는데 좌우에 그래도 10.25에 최적화되게 나와서 우리가 봤을 때 최적화되게 디스플레이가 우리 시야에 들어온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려와서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에어컨이나 뭐 환기에 대한 버튼들이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면은 좌우에 충전 단자와 가운데 USB 연결 단자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통풍 시트와 앞열에 통풍 시트와 그리고 우리 시트 히터, 네, 온열 시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기아가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스틱으로만 이용을 해서 조금 이게 적응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시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조정 가능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변을 확인하는 버튼, 그리고 운전대 열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랑 같이 보시면 네, 되십니다. 그리고 기차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컵홀더가 또 보수석에 빈자리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이렇게 조수석 시트 조정이 또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2022년 소렌토 하이브리드 네, 지금 이제 주행 리뷰를 이제 해드릴 건데, 저는 지금 이제 남양주에서 한 잠실까지 가는 구간을 이제 주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보니까 500km 정도 탄 것 같아요. 차 나온 지는 이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고, 아무래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숙성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차량이 큰데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찍혀 있는 평균 연비가 한 15에서 16.1km 정도 돼요. 그 소렌토는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연비 같은 부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정숙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수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타면서 느끼지만 딱히 그 모난 부분이 별로 없고, 그런데 요게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깡통에 지금 내비게이션만 단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내비게이션이 달린 모델을 구매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대기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네, 그렇게 구매를 하게 돼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달리게 되면은 터널이나 이제 공기질이 나쁠 때 알아서, 지금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네,
고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더 나오겠죠. 지금 16km 연비인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이제 도로, 시내 도로는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인 도로를 탔을 때 시내 주행 말고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전용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탔을 때 한 15, 16 정도의 연비가 나오고 시내 주행에서도 한 13, 14 정도의 연비가 계속 나와주는 것 같고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7km 정도의 연비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시동을 걸면 자동적으로 에코 모드로 세팅이 돼요. 이거를 저희가 스마트 모드로 드라이빙 모드를 바꿔놓는다고 해도 그 부분은 변경 없이 에코로 계속 초기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에코 모드로 우리가 주행을 했을 때는 이게 조금 꿀렁임 형상이 좀 있어요. 차가 이제 우리가 엑셀을 좀 급하게 밟았을 때나 아니면 엑셀을 밟았을 때 그때 이제 차가 울컥울컥하고 꿀렁꿀렁이는 느낌들이 있어서 뒷자리에 타신 분들은 멀미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후기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거는 스마트 모드를 이용해라. 연비가 조금 더 나와도 안정적인 승차감으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다,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스마트 모드를 많이 권장해줘서 저도 그 이후로부터 지금은 에코 모드로 타고 있는데 스마트 모드로 한번 돌려놓고 타보니까 확실히 주행의 안정감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드라이빙 모드를 활용하실 때 아 나는 연비 주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에코 모드를 계속 활용하시고 아니다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좋은 승차감으로 주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스마트 모드로 주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내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내비가 달려 있어야 외부 공기가 좋지 않았을 때 네, 나쁜 공기였을 때 알아서 외부 공기 차단을 하는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후방의 파워 윈도우, 2열에 창문 올리고 내릴 때 파워 윈도우 기능, 내비가 달려 있어야만 됩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왜 내비랑 저게 연관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창문을 한 번에 닫고 싶은 분들은 또 내비를 달아야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차량 이제 정수리에 있는 샤크핀도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샤크핀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를 생각보다 업데이트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이게 오래 걸리고 이게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동안 후방 카메라를 못 봐요. 후방 카메라 작동이 안 되거든요. 오로지 내비 업데이트에만 집중이 되고 이게 한 15분 가기 때문에 이건 좋은 기능이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비가 생각보다 업데이트를 너무 수시로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는 이 8인치와 10인치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소렌토 앞부분 디스플레이 부분 자체가 아예 10인치로 나왔기 때문에 8인치를 했을 때는 양쪽의 여백이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 내비 옵션에 대한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주행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드라이빙 모드를 잘 활용하셔서 나는 연비 주행을 하겠다면 에코로 타시고 막 지금 멀미에 대한 후기들 많이 나오는데 뒷좌석에 타면 에코모드 달리 멀미한다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면은 여러분들 스마트 모드로 돌려놓고 주행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함께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네, 그리고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차 소음이 얼마나 들릴지 잘 모르겠는데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음에 있어서 정숙성 완벽하고 순간 가속도 그렇다고 막 웽 하는 느낌 없이 안정적으로 가속성도 좋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년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저게 있대요. 엔진 오일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데 엔진 오일을 좀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이슈를 과연 현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줄지 유저분들은 네, 타시는 유저분들은 조금 관심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좀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한 개 더 있어요. 이 내비가 또 달려있어야 여러분들 기아 커넥트가 작동을 해요. 이 기아 커넥트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차를
외부에, 겨울에 외부에 냈을 때 차가 차가워지잖아요. 그럴 때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히터를 켜놓고 그리고 원격으로 차를 잠그고 열고 이런 게 기아 커넥트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내비를 달아야만 작동을 한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비 기능은 이게 조금 그래도 애매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해서 사실 팀앱을 많이 보거든요. 팀앱을 많이 보는데 이 소렌토를 더욱 활용하시려면 내비게이션을 다시는 게 좋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제가 주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행감은 좋다. 주행감은 좋은데 에코모드로 하면 꿀렁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모드를 드라이빙 모드에서 걸어놓고 타라 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정숙성이나 그리고 가속을 했을 때 가속성 역시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은 나머지는 불편한 게 딱히 없네요.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과 넓은 적재 공간 이런 거 다 너무 좋고 연비 좋고 저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 패밀리카로 왜 소렌토를 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타면서 너무 잘 이해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짐 실을 일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용도나 만족도가 사실은 지금 한 이제 1, 2주 타가면서 불편함은 거의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완벽한 고유가 시대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개꿀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리고 저는 SUV를 사실은 처음 타봐요. 처음 타보는데 확실히 승용차 탈 때보다 이 안정감은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주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구매하실 때 이 간단한 이 주행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린 실내 디스플레이나 기능들 그리고 이런 이제 외관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을 때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이 엔진 오일 이슈만 잘 해결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이 차를 일주일 만에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꿀이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옵션에서는 스타일을 꼭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휠 크기가 달라져요. 그게 조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앞에 헤드램프 더 들어가고 그리고 스타일로 휠이 좀 커지는 것이 그래도 보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내비랑 스타일 정도는 최소 옵션으로 구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까지 참고하셔서 좋은 차량 구매하시길 그리고 좋은 패밀리카가 되시길 그리고 좋은 개인 차량이 되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소렌토로 앞으로 자주 리뷰하고 사박도 해보고 활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로 만나요.